자, 안녕하세요. 부동산 공방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다 생각을 하시고 간략하게 안개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개라는 것은 영어로 포그죠. 포그 기능인데 말 그대로 이 스케치업 내에 이 객체에 안개 효과를 쥐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안개 도구는 어디 있느냐? 그 트레이 도구에 있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트레이가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에 누른 다음에 매니지 트레이 들어가시면 이제 이 다이얼로그에 포그 기능이 있습니다. 여기 포그, 이 포그 기능을 활성화 시켜 두시면 이렇게 포그 트레이가 생깁니다. 요거를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래서 포그 트리에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. 자, 디스플레이 포그, 그리고 디스턴스 하고 게이지 바가 있죠. 그리고 컬러.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도구가 이 포그 트레이에 있습니다. 뭐첫 번째 거 디스플레이 포그는 말 그대로 이 화면에 포그 안개를 생성하겠다, 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, 비활성화 이런 식으로 체크 박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자 체크를 하셔서 안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지금 안개가 설정이 됐죠, 그죠? 이렇게 뿌옇게 지금 안개가 설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시점으로 이렇게 빙글뱅글 혹은 뭐 왼쪽 오른쪽 확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디스턴스 게이지 바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. 자, 디스턴스 게이지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시거리입니다. 가시거리. 자, 왼쪽 거는 가시거리고요. 오른쪽 거는 안개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아, 왼쪽이 안개 농도였나요?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뭐 그다지 뭐썩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가시거리와 안개의 짙고 뭐 옅고 그에 대한 농도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게이지 바를 수동으로도 이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안개가 짙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안개가 옅어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. 그리고 왼쪽, 이 가시거리라고 하겠습니다. 가시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거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야, 시야가 가깝거나 뭐 멀거나 이 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? 볼수 있는 그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하는데, 자,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개가 짙든 엿든 간에 그 객체가 저희 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. 반대로 멀어지면은 가시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안개가 더 엿든 짙든 간에 멀어졌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. 자, 그런 식으로 이 실제적으로 이 안개라는 것은 그 안개의 농도와 혹은 저희의 그 가시거리가에 따라서 이 조절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객체가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안개가 옅어지거나 뭐 흐려지거나 아니 그 옅어지거나 뭐 짙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. 참고를 하시고요. 자, 세 번째 거는 컬러. 뭐말 그대로 이게 유즈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배경색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배경색을 사용하겠다. 지금 현재 배경색이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색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. 만약에 난이 회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색을 변동도 가능하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푸른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푸른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푸른색으로 배경색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. 자, 뭐 체크를 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기본적인 저희가 처음에 이 템플릿에 그 스타일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컬러 색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도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안개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. 보통 안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고객의 요청이라든가 혹은 뭐 호숫가에 있는 뭐 콘도나 별장이라든가 뭐 바다에 있는 뭐
저택이나 뭐 혹은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적절하게 좀 더 퀄리티가 있는 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은 뭐 스크린 캡처를 하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안개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캡처를 하시면 조금 더 그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캡처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개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 이번 시간은 굉장히 뭐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